네, 안녕하세요. 뉴스쟁 김선우입니다. 요즘 가장 시끄러운 사건 있죠? 바로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입니다. 무대 위에서 감동을 주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이후 그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고 후 미조치는 맞지만 음주는 절대 아니라던 김호중 씨는 열흘간 거짓말을 하다 끝내 인정한 모습으로 많은 대중과 팬들이 실망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드디어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음주운전을 시인한 후 첫 경찰 조사였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짚어볼게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김호중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자수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까지 드러났죠. 사고 전에는 유흥주점에 들린 뒤 대리운전을 이용한 바 있고 또 그 전에는 식당에서 일행들이 술을 시켰다는 정황까지 속속들이 등장했는데요. 사고 후에는 경기도 소재 호텔로 이동해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고 추가로 마셨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모든 정황이 음주운전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완강히 부인하던 김호중 씨는 결국 18일에서 19일 창원 콘서트 이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번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까지 다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하나 잘못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분을 산 건 단연 거짓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후처리를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 추후 미조치가 적발됐을 때 자신의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거라 보이는데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고 이로 인해 연예계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 과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숨겨야만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CCTV에 찍힌 정황들과 핵심 참고인들의 증언 때문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활동, 특히 당장 닥친 콘서트 때문에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시간을 끌었어야 했던 김호중 씨 같습니다. 현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라 경중을 따졌을 땐 음주운전에 비하면 덜한 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물으니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이고 사고 후 미조치와 과실치상의 차이도 크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사전에 김호중 측에서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 측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사고를 수습하거나 증거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다 드러날 거짓말로 괘씸죄만 키운 듯합니다. 또 김호중 씨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여 소속사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를 위한 수순을 진행하자 김호중 씨 역시 이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버티며 구속될 것을 알고 단독 콘서트가 끝난 시점에 범행을 자백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법조계 관계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지난 주말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김호중 소변 정밀 검사 결과 사고 전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건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만은 면하자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고 직후 추가 음주, 메모리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찰 조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사실 대중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만큼 기각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역시 22일 오전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인정한 시점이 창원 콘서트 이후였다는 점도 타이밍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창원 콘서트를 강행하고 콘서트 도중 모든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다가 다음 날엔 죄는 내가 지었다며 달라진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콘서트를 마친 직후 팬카페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숨기기 급급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왜 사고 후 거짓말을 하면서 콘서트를 강행했고 자백을 단독 콘서트 뒤에 했냐 싶으실 텐데요. 돈과 직결된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호중 씨가 양일 콘서트 를 진행하면 티켓값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42억 원 정도로 추산되죠. 물론 여기에 대관비나 공연 제작비, 진행비 등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익이 남습니다. 더구나 단독 콘서트를 주관하는 곳이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개최가 가능했던 겁니다. 어차피 나갈 대관료나 제작비를 무는 것보단 콘서트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이번 일로 당분간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이걸로 마지막 공연 수익을 챙겨보자. 뭐 설마 이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
상황이겠죠. 여튼 6월 1일에서 2일 예정된 김천 콘서트 역시 마찬가지 이치이고 김호중 씨 측은 이미 6월 공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죠. 부정 여론이 들끓는데도 또 다른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23, 24일 진행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 공연인데요. 김호중 씨의 단독 콘서트도 아닐 뿐더러 다른 제작사 등과 함께하는 공연의 형태인데요. 이미 주최사였던 KBS는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지만 결국 교체되지 않았죠. KBS는 자신들의 명칭을 쓰지 말라며 손절했고 공연명에서도 KBS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KBS 교향악단도 불참합니다. 금전적 문제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소속사 측은 슈퍼클래식 공연은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위약금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출연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공연 주관사 두미르의 결정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나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이게 책임감이고 팬클럽 아리스와의 약속이라고 소속사를 통해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한 행동을 봤을 땐 책임감 때문에 공연을 한다는 입장의 진정성이 느끼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김호중 씨가 이번엔 버티기 귀가로 논란을 키웠죠. 김호중 씨는 21일 오후 2시께 기습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40여 분쯤 전에야 공유가 됐고요. 저도 급하게 강남 경찰서를 찾았는데 출석 시간이 지나도 김호중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후 경찰 관계자가 나와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김호중 씨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죠. 물론 포토라인에 서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포토라인에서 공식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걸 대중들도 기대했을 텐데요. 김호중 씨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진 출석하겠다 등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정작 그의 모습을 볼 순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김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내냐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당초에는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만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으로 비판을 받자 자세를 바꿉니다. 소속사가 먼저 사과를 하고 변호인의 입장으로 대처 할 것임을 고지하더니 결국은 김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무려 조사를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나타났는데요. 조사는 이미 3시간 뒤인 오후 5시께 마쳤지만 김호중 씨 측이 경찰 측과 포토라인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김호중 씨 측은 취재진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조사 시간의 2배인 6시간을 경찰서에서 버티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 측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고 현장에서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고요. 결국 김호중 씨는 오후 10시 40분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납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다른 혐의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며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는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은 물론 질문을 한 취재진의 팔을 다독이는 등 다분히 여유로운 태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마치 자신을 기다린 고생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으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남경찰서에 연예인 특혜 의혹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사실상 경찰 측에서 더 있겠다는 피의자를 쫓아낼 수 있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네요. 또한 김호중 씨 변호인은 규정상 경찰서 공보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진 촬영 등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물론 김호중이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고는 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양해 부탁드린 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뭐가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무대에 설 용기는 있지만 포토라인에 설 용기는 없었던 걸까요? 이런 김호중 씨의 아쉬운 행보에 열렬히 지지하던 팬덤 아리스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변호인은 음주운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친 듯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잼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